10월 30일에 있었던 PBA 결승전에서 최성원 선수가 챔피언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성원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샷 선택하겠습니다. PBA 챔피언 포인트 선택하겠습니다. 최성원 선수 있죠? 최성원 선수가 노란 공입니다.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에 수록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배치를 마주하고 있으려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공의 출발점이 이쪽 코너라면은 파이브 앤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각이 잘 맞는데 내 공이 이쪽에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파이브 앤하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컨디션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을 닦았기 때문에 좀 미끄럽지 않을까 싶은데, 50 출발, 30을 향해서 치면, 3쿠션 때20 포인트에 날에 맞고, 코너로 와야 되지만, 지금 테이블은 새로 닦지는 않았지만, 공을 깨끗이 닦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였는데 지금은 한 25, 26 포인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문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최성원 선수의 PBA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파이브앤하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뱅크샷으로 득점했습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파이브앤하프 시스템의 전형적인 예, 이쪽 코너에서 출발하는 내공이라면 계산대로 잘 떨어지는데 이쪽 코너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쿠션이 가깝다는 거. 그래서 세게 치면 의외로 쿠션의 반발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각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60, 70, 80, 90 이렇게 90에서 출발한다.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엉뚱하게 많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30이고 25, 20 이렇게 될 텐데 득점을 위해서는 25에 들어오면 안전하겠죠. 흰 공이 맞아도 득점이고 빨간 공이 맞아도 득점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은 25다. 25. 여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공이 긴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에 떨어뜨리면 30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긴각에서 출발할 때는 20에 떨어져도 25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으로 보낼 게 아니고 25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3쿠션 때 20포인트에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목표 지점이 20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70, 90. 첫 번째 쿠션 포인트가 50, 60, 70인데 이렇게 하면 85에 70을 향해서 보내면 15죠.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정이 필요한데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늘어날 때마다 2 또는 3 정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85에서 70을 향해서 쳤을 때 계산적으로는 85 빼기 10은 15이기 때문에 15에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 정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3쿠션 때 20에 떨어진 놈은 25 정도에 들어올 것이다. 긴각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득점이 되겠죠? 동영상을 통해서 최성원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볼까요? 끝내기. 출발했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 뒤로 더 쿠션.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최성원. 자, 저도 한번 최성원 선수처럼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70을 향해서 치는데 첫 번째 쿠션이 가깝기 때문에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브롬달 선수 좋아하는 분 계세요? 당구박사 앱에는 브롬달 선수가 실전에서 친 초구 하이런 26점 세계 기록과 2019년 월드 챔피언 16강 에디먹스 선수와의 승부치기에서 7대 8로 역전승한 명경기의 전 배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설치하면 브롬달 선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선수는 모르겠지만 브롬달 선수 팬이라면 반드시 연습해 보세요. 이번 배치는 챔피언 포인트에도 물론 수록이 되어 있지만 5앤 아프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구박사 앱에 5앤 아프 시스템 카테고리에 긴각 출발이 패턴 2번입니다. 패턴 2번에도 최성원의 PBA 챔피언 포인트 똑같은 배치가 여기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5앤 아프 시스템 연습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5앤 아프 시스템 카테고리에도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원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는 이것이지만 메뉴 버튼을 터치하면 힌트 버튼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이 이 배치고요. 두 번째 버튼이 최성원 선수가 결승전 마지막 5세트에서 뱅크샷을 3번 성공시켰습니다. 전부 3뱅크샷인데 첫 번째 성공시킨 뱅크샷이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터치하면 두 번째로 성공시킨 뱅크샷. 이거는 5쿠션으로 득점을 했고요. 세 번째로 성공한 뱅크샷이 처음에 알려드린 챔피언 포인트인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에 앱에 수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해설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